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이기입니다. 오늘은 옥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분갈이를 할 겁니다. 오늘 옥상에서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널찍한 화분이에요. 널찍한 화분에 비닐내에서 데려온 아이들 지금도 아직도 분갈 못해서요.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화분 이쁘죠, 여러분? 화분은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왕보솜이라는 화분이에요. 중대형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분갈이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여름 분갈이, 이제 가을 분갈이, 가을 맞기 위해서 지금부터 분갈이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되시면 분갈이 하셔서 가을을 맞이하면 될 것 같아요. 더위가 어느 정도 꺾일 이제 그런 날이 됐는데, 그 전에 앞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전에 이렇게 다육이들을 분갈이해서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죠. 오늘도 분갈이 어떤 아이를 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앉혀놨는데요. 피델리오예요. 이것도 비닐에서 엄청 싸게 판매를 했었죠. 요 피델리오랑 그리고 핑크 뮬리라는 아이인데, 야, 이거 굳혀지면 정말 예쁘대요. 보라색, 진한 보랏빛으로 해서 물을 내주는 그런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화분이 크다 싶은데요. 저는 좀 배추를 좀 높게 해서 한번 심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준비를 해놨는데요. 먼저 요거 내려놓고 요거 피델리오부터 할게요. 제가 요거를 이제 그 데려와서 분갈이를 하지 않고 저기다가 신문지 싼 채로 그냥 두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나와서 제가 그 뿌리 나온 거 보고 지금 급하게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신문지 이렇게 쌓여 있죠. 쌓여 있습니다. 하나 있고 이렇게 저기 깔망을 제가 미리 깔아놨더니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아이도 지금 물을 굶겨서요. 애들 지금 이 아이가 잔뜩 이렇게 모아진 수영이에요. 물을 먹으면 펴지겠죠? 뿌리가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지금 다른 아이 집도 분갈이 막 했는데 이 아이는 아직 뿌리가 나오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른 잎만 이렇게 떼어주고 이대로 심어볼게요. 이 뿌리는 아마도 이 뿌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이미 이 뿌리는 다 이제 잘라야 돼요. 펴서 이 안에 뭐 그 비닐에서 쓰고 계시는 배합토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요 정도만 자르고 심어 줄게요. 아주 건강합니다. 이 아이는 피델리오 가격이 있는 아이였어요. 이것도 가격 정말 싸게 여러분들께 이제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죠. 아마 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깔망을 깔아놨습니다. 깔망 깔아놨고 여기에다가 저는 배수돌이 화분이 크니까 좀 배수돌이를 좀 더 깔아서 배수층을 이렇게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닐맛을 조금 더 넣어주고요. 배합토를 섞어놓은 다육이 전용토예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화분이 커서요. 이 아이가 아마도 성장을 더 많이 해줄까요? 더 해줬으면 좋겠네. 저는 화분 크게 안 쓰는데 요한테 맞는 화분이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육이가 지금 보면 물을 안 먹어서 안쪽으로 많이 수영이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작아 보이는 수도 있어요. 이거 확 펴지면 화분보다 더 클 것 같지 않아요? 더 클 것 같죠? 뿌리 나와서 이제 물 흡수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이 화분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아. 질은 지금 화분이 낮은 화분이 아니라요, 좀 높이가 있는 화분이에요. 높이가 있는 화분 이렇게 심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다가 중립마사를 이렇게 복토를 해줘요. 이렇게 뚝딱 다 했습니다. 벌써 빠르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꿔야죠. 요거는 이제 피델리오도 저도
이 아이도 안 키워봤는데 이번 기회를 이제 키우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핑크 뮬리라는 품종이에요. 핑크 뮬리. 핑크 뮬리도 제가 요거는 따로 제가 사장님께 뽑아달라고 했어요. 너무 키우고 싶어서 저도 없어서 보랏빛이 아주 진한 그 샘플을 보고 제가 너무 이뻐서 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제 그대로 두었죠. 이것도 이제 한약을 떼고 목대 같은 굉장히 굵습니다. 아주 실하네요. 목대가 엄청 굵어요. 목둥이. 이것도 떼야 되고. 굵죠? 굵은 뿌리가 많이 있네. 여기만. 여기도 실 뿌리가 막 나오고 있네. 이 정도 잘라주고. 이 정도 잘라주고 심어줄게. 실뿌리가 여기도 나오고 있어, 지금. 이쪽으로. 여기 뿌리 끝에서 실뿌리가 나오고 있어. 보이세요? 나오고 있어요. 또 심어줄게요, 여기다가. 핑크 뮬리인데요. 보랏빛, 그 진한 보랏빛에, 나중에 젤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사장님 때. 비니네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핑크 뮬리 화분에다 심어놓으신 거 있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크진 않아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색깔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색감이었어요. 제가 요거는 꼭 데려와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를 더. 그냥 방문하시면 그게 장점이죠. 꼭 살려고 했던 아이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 이쁜 아이도 같이 살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그래서 화분이 엄청 커서 지금 흙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화분이 가장 큰것 같아요. 이 지금 왕고솜, 헹꽃에서 판매하고 있는 왕고솜이거든요. 이 화분이 가장 큰것 같아요. 중대형 사이즈의 화분이네요. 뿌리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이 넓어서 흙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보다. 살짝 들어서 또 뿌리가 실 뿌리가 나오고 있어. 이렇게 해서 흙을 조금 더 넣어야 돼. 심었죠? 복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고정이 잘 됐습니다. 단단하게. 뿌리를 깊게 굵은 뿌리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 중립마사죠. 중립마사, 굵은 마사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렇죠? 이거를 좀더 달기를 높이 올려줘요. 어떤 분은 그 달기 심을 때 몽긋하게 심는 분도 계세요. 몽긋하게. 왜 그러냐면 통풍이 잘 되라고 위로 좀 솟게 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에 따라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따로 노하우가 없는데 저는 옥상에서 키운다는 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옥상에서 잘 키워주니까 진한 보랏빛으로 물들면서 환엽이고 통통하게 물을 내주는 이거는 핑크 뮬리, 핑크 뮬리라는 품종입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피델리오고, 이거는 핑크뮬리예요. 이거 그래서 심었습니다.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핑크뮬리와 피델리오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좀 내려서 보여드리죠. 여기 먼지 좀 털어주고요.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좀
펴줘도 돼요. 요새는 좀 이 아이들이 지금 뿌리를 살짝 내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 해줘도 되지만 또 공중습도가 있어서 안 해줘도 되고 환경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스프레이를 살짝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는데 크게 거기에 따라서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들리오와 핑크뮬리 이 아이가 정말 기대돼요. 피들리오도 저도 처음 키워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아이 기대된 아이 두 개 이렇게 분갈이를 뚝딱 했습니다. 아주 사이즈도 좋고요. 진짜 이거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행복이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